이제 기로에 서 있는 웰컴저축은행이 또이 불씨를 살려낼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성욱 선수 복식에서 15승 올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NH 농협 카드에 그 단식을 치를 수, 좀 길게 진행되죠? 단식을 치르는 그 선수들이 워낙 서현민 선수. 거의 뭐 오성욱 선수와 같은 배치라고 봐야죠. 이런 날카로움이 좀 필요했는데. 네. 날카롭게 이번 공격 들어가면서 첫 득점 서현민 선수가 먼저 올립니다. 팀은 지금 3대 0으로 몰려있지만. 좀 어려운 배치죠. 와, 이걸 맞아. 네, 좋습니다. 김범희 선수. 김범희 선수의 기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 좁은 각에서 저렇게 일목욕구보다 내공이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신경 쓰이는 요소가 많았는데. 네, 여기서 또 내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휘어나가는 상단 그 회전력에 의해서 이런 예민한 스트로크까지 성공을 해줘요. 이어서 오성욱 선수. 짧게 안전한 코스를 노렸죠. V자루만 빠져나가지 않으면 되죠. 네, 아주 좋습니다. 연속 득점 가져가고요. 지금 뭐 현재 3라운드 진행 중이지만 크라운 혜태가 좀 잘해주지 않았다라면 서현민 선수 뒤돌리기. 노란 공 처리 완벽했죠. 네, 파란 공도 네, 정확하게 부딪힙니다. 점수 2대2 통점. 서현민 선수가 최혜민 선수에게 주의할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노란 공 처리 방식에 대해서 길은 정해져 있죠. 네. 두껍게 먼저 내보낼 것이냐, 노란 공을 두껍게 치는 게 좋겠어요. 뒤돌리기. 네, 잘 맞춰냅니다. 최혜미 선수가 정확한 그 타격이 이루어졌을 때 공이 나오는 그 모양 참 좋아요. 네. 여기서 원에서 투갈때 슬며시 휘어지면서 떨어지는. 최혜미 선수. 이전 공격 좋았는데요. 네, 노란 공이 이제 지나가야죠. 자, 비켜야죠. 네, 이런 스트로크는 참, 네, 좋습니다. 네, 구질이 표현이 잘 되는 최혜민 선수입니다. 묵직하게 밀려나가는 그 표현을 참 잘해줘요. 정교한 당점 조절. 네. 필요성 없었습니다. 점수 4대 3, 한점 차고요. 우리 양 팀의 김보미 선수도 그렇고 최혜미 선수도 그렇고, 네, 오성욱, 서현민 선수 못지않게 점수를 지금 현재까지 내주고 있어요. 많은 점수 네. 나오진 않았지만. 돌리기. 네, 하나 이어주죠. 흰 공의 뒤로 득점이 됩니다. 스카치 더블 방식이기 때문에 혼합 복식은 이네 선수 모두가 잘해줘야 세트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오성욱 선수와 김보미 선수 고루 점수를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배치는 좀 의논이 필요해 보이는데. 쓰리뱅크 하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공을 네. 먼저 맞췄을 때 조금 복잡합니다. 쓰리뱅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공을 먼저 맞추는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5세트에 출전 예정인 마민컴 선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참 좋은 팀이라는 게 3대 3 패전의 위기에 몰렸을 때도 마민캄 선수가 7세트에 하고 또 예, 승리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네.
오늘 경기가 세트마다 참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 타임아웃이 나온 적도 별로 없거든요. 네. 결국 쓰리뱅크로 결정했죠. 여기선 쓰리뱅크만한 확률이 없죠. 파란 공, 흰 공. 네, 뱅크샷 성공합니다. 두껍게 맞아서 밀리나 보다 했는데, 네. 마미칸 선수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아직 큐를 잡아보진 못했지만 또 팀이 완승을 거둔다면 더없이 먼저 나가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쓰리 쿠션 라인입니다. 네.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그냥 척척 소화를 하는 김보미 선수죠. 김보미 선수도 끝까지 공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파란 공 처리 잘 됐고요. 웰컴 저축은행 서현민 선수 앞돌리기. 잘 뽑아냈습니다. 테이블을 크게 돌아갑니다. 네, 굿샷이에요. 네. 좋은 장면 보여주고요. 점수 7대 5. 이제 기회죠. 웰컴 저축은행에. 옆돌리기 만들어내야 합니다. 서현민 선수가 실수를 한번 만회를 해줘야죠.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점수 가져갑니다. 7대 6으로 이제 한점 차. 조금 좀 부담되는 배치긴 하지만 네, 길은 확연히 있는 배치인데요. 최혜미 선수가 이걸 뒤돌리기로 갈 것이냐, 옆돌리기를 옆돌리기. 거칠게 여기서 이제 짧아져야죠. 원하는 대로 가네요, 공이. 네, 좋습니다. 아, 마지막 세트 포인트가 근데 쉽지가 않은데요. 과감하게 스트로크 했는데요. 흰 공의 방에 전혀 없었고, 그린대로,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에 또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요. 네, 들어가죠. 네, 점수 가져갑니다. 최혜미 선수에게 괜찮은 공입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승점까지 두 점인데요. 공타 이닝은 웰컴 저축은행이 더 적었습니다만 연결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꼭 연결이 돼야 합니다. 오, 잘 가요. 네, 점수 가져갑니다. 이제 8대 8 동점. 아, 마지막 또 세트 포인트는 절묘하게 또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최유미 선수가 잘 쳐. 포인트를 위해서 나섭니다. 네, 공 출발했죠. 비슷한 자리에 떨어졌어요, 이제. 네,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완승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시 팀리그 최다 연승 7연승에 또 타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습니다.